연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은 영하 3.9도까지 내려가며 평영 기온을 5도가량 밑돌았는데요. 낮에도 4도 정도에 머물면서 종일 추위가 가시지 않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추위는 내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8도까지 오르겠고 예비 소집일이자 절기 소설인 모레는 11도 정도로 예상되면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영서 북부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에도 눈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 있겠고요. 서울에도 1cm 미만의 적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로 내린다면 5mm 미만의 적은 양이 예상돼 활동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강릉 8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대구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3도로 춥겠고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 청주 8도, 대전 10도,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있는 곳 있겠습니다. 비나 눈 소식이 잦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